한번 먹자.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활안정과 경준영 주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안정과 이민지 주민아입니다. 원래 하자고 하신 게 네. 뭐였어요? 생활 안전. 제가 전편 다 봤거든요. 5회차 출연자 맞죠? 맞아요. 네. 오! 다 보고 왔어요. 열혈 시청자분이시네. 얼마나 준비됐다고 지금. 과장님도 출연하셨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인상 진짜 좋으시잖아요. 전에 무슨 가로안경 과장님이셨을 때 영동 막 물청소 하러 나가셨는데 막 선크림 막 새하얗게 바르시고 막 거기서 인터뷰하고 막 하시는 거예요. 네, 저 화제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잘한다, 잘한다. 늘렸죠? 아, 팔 아파 죽겠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볼래요?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들어주신 분 있으세요? 어, 저 없었죠. 혹시, 혹시. 두목님? 혹시 우리 두목님. 일단은 다들 별명을 부르거든요. 두목님 별명은 뭐예요? 저는 먼지. 왜 먼지? 이 민지라서. 먼지에 먼지. 오늘 가는 데는 태화루 바로 이곳입니다. 간짜장 두 개에다 고깃비빔 하나랑요. 사이다 있어요? 오케이. 날씬해 보기 좋네. 됐다. 됐다. 각자 본인의 업무를 한번 소개해보세요. 저는 민방위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주로 일단 훈련, 민방위 시설하고 장비 관리, 그리고 비상 대비 훈련. 저희 팀이 재난을 이제 쪼개서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지진 재난을 맡고 있고 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이제 공무원들이 조치를 해야 되는지 행동 매뉴얼로 만들고 있어요. 그 외에 뭐 재난 같잖아. 막 그 맨날 우리 울리는 그건데 중부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 하는 제가 알지 우리 과가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좋대요. 저는 여기서만 있는 사람이라서 잘 모르는데 직원들끼리 되게 좀 친하고 고등학교 같아. 부럽다. 공이 직원들만의 분위기가 좀 가족 같아. 우선은 이제 일만 봐서 약간 이런 게 대부분인데 나와 여기까지 왔거든요. 주인이 명동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동보다 더 약간 직원분 진짜? 너무 좋다. 저녁도 맨날 같이 먹고 안에서는 친하다 그러는데 외부에서는 사실 오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기분이 왜 오기 싫어요? 재단이라는 맞아, 맞아. 그 단어가 주는 약간의 그 부담감이 맞아.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터지면 끝장이다. 14시간 대기죠. 긍긍하고 그리고 제가 어려운 거 느꼈던 게 충무 훈련이에요. 뭐예요? 아, 우리 같이 만났던 거 충무 훈련. 그거 하려고 내려갔는데 그냥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진짜 전쟁이 나가지고 진짜 이게 전쟁 상황이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근에는 근데 막 일하라고 이스라엘 그래요.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민방위 시설 관련해서는 오피스 점검도 하고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생존 물자들 그런 걸 이렇게 비치하고 준비하는 걸 하고 있어요. 와닿긴 않죠? 주셨어요? 아, 그럼요. 그냥 거짓말 하지 마. 저 동계에 있을 때 점검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유사항 맞추기로 했거든요. 나는 하늘색 이게 하늘색 쪽 밝은 걸 이렇게 하기로 했다. 아우, 여직원들끼리 서로 별명 부릅니다. 번지, 나이집이, 쩡쩡이. 쩡쩡이? 승승이. 봄봄이. 봄봄이? 봄봄이 누군지 알겠다. 입에 대서 과장님이랑 이러면 아 진짜 과장님이라서 밥 먹는데 두목님이야 그랬어요. 이렇게 과장님 두목이 누구야? 오빠의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이 분위기 좋다. 지원해라. 누굴 보내시라고 아들 계획을 모르겠네. 근데 저희과는 약간 훈련 같은 것도 많고 실제 재난 났을 때 그래서 친한 것 같다. 전체 팀이 같이 할 수 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 하고 가면 약간 전후회 같은 거 있으니까 부모님도 튀김 맛있겠지? 네. 탕수육이랑은 좀 달라요? 다른 맛이에요. 오. 제가 와, 간짜장이에요. 맛을 한번 표현해 주세요. 맛있다. 뭐가 더 맛있으세요? 고기튀김.
대장님은 그럼 거기에 계속 있어야 돼요? 응, 맞아요. 그 원래 있던 데는 진짜 완전 군데? 아니, 육군이었어, 육군. 잠들었죠. 제가 한 13년 복무하다가 제가 마흔이 딱 됐을 때 뭔가 마흔? 진짜 그럼 지금 훨씬 더 많다는 거? 그럼요, 지금 이제 그렇게 마흔이 안 보이는데?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보고 싶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중구 오피스? 아니었죠. 최고의 빌런 만난 적 있을까요? 공직 사회나 군 생활 힘들어. 조심스러운 게 제가 누군가의 빌런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점심을 먹기로 했다.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딱 업무 시간이 딱 됐을 때 업무가 딱 안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던 업무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뒤에서 뭔가 기운이 느껴져요. 초단위로 반응률이 나타나요. 아 빨리 안 가냐? 아, 나 그냥 혼자 먹을게, 이런 거. 아, 됐어. 하고 이미 나가. 됐어. 그러고서 기다려. 서울에 지진이 난 적이 있나요? 우리 왜 웃냐면 예전 질문이야. 종미하기는 낯섭다고. 그래, 여진. 서울에서 이제 딱 발생한 적이 서울에 지진 안 나는데 주인님 맨날 뭐예요? 내가 예전 질문이었잖아.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택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진 담당이랍니다. 이런 거 나가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나와가지고 누구 칭찬하고 뭐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너무 그 아부성 멘트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은 잠을 못 주무시고 24시간 재난대기 아까 핸드폰에 머리 바로 울리면 바로 김성하고 김양심 팀장님 우리 양심을 걸고 항상 업무를 하시는 분이거든요.